지난 이야기. 스웨덴 말메에 아침 일찍 도착한 우리는 12시가 되어서야 점심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말메에서의 일정을 길게 잡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말메 중앙역으로 향했습니다. 코펜하겐으로 돌아가는 길에 규모가 좀 있는 쇼핑몰이 있다고 해서 잠깐 들렸다 가려고 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정말 마지막이네요. 아, 여기도 역시 조앤더 주스가 있군요. 조앤더 주스도 정말 북유럽 최강자인 것 같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다소 복잡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이야, 서윤이 뭐 보는 거야? 마음에 드는 책 골랐대요. 우와, 재밌겠다, 서윤이. 그 책이 그렇게 좋았어, 서윤이? 영어도 아니고 스웨덴어로 되어 있는 책을 샀네요. 아, 길을 잘못 선택했네요. 언니 해야지, 언니. 이런 공간에 걸리면 이제 다른 곳은 못 갑니다. 아이, 뭐 다른 데 보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서윤이가 재밌게 놀면 그만이죠. 뭐 여기 쇼핑몰이 뭐 다른 쇼핑몰하고 뭐 다를 게 있나요? 저야 뭐 우리 딸 노는 거 구경하면 되죠. 아빠 키가 다는 그러게, 서윤이가 키가 안 되네. 서윤이가 저기 위에 올라가 보고 싶은가 보네요. 진짜 올라가 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오, 어유, 이러다 올라가는 거 아니야? 가까이 가서 봐야겠습니다. 야, 거리를 보면 쉽진 않아 보이네요. 위에 앉아있던 아이가 내려와주는군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지. 이러다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벌 날개를 밟고. 오! 벌 날개를 잡고. 어? 도전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키가 이제 조금만 더 크면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스웨덴 갔다가 다시 우리 집으로 왔네. 우리 집은 어디야? 어? 우리 집이 어디예요? 저기 뭐예요? 어? 저기 뭐예요? 아저씨 집? 우리 집. 네? 아니요. 덴마크 코펜하겐이 우리 집이야? 네모기차 이제 빠빠이 해야겠네. 아직 출발을 안 한 거야. 아, 저기 사람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아직도 사고 있구나.
안녕. 다음에 또 보자. 가자 이제. 어 맞아 안 울어 이제. 5시 15분에 코펜하겐에 돌아왔네요. 씩씩하게 안 울어. 일요일에도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자 이제 돌아가자 서인아. 코펜하겐 중앙역을 나서는 것도 오늘이 그러네. 마지막이네요. 가자. 종소리를 들으며 이 거리를 걷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자, 코펜하겐의 마지막 저녁입니다. 정말 아쉬움으로 가득한 한숨소리가 나오는군요. 숙소에서 자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군요. 우리 숙소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배가 많이 고팠지 서윤이? 맛있게 먹어. 그거 무슨 도넛이야? 핑크? 네 여기 왜 가져갈게. 어디 아빠 보여줘봐. 이야 정말이네. 이야 이거는 I love Copenhagen smile. 맛있게 먹어 서윤이. 달콤했던 추억도 잠시 이제 마지막 날이네요. 아침에 일어나니 짐을 거의 다 싸놨습니다. 저는 잠이 들어버리고야 말았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잠도 한 2시간도 채 못 자고 쓰레기라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사다놨던 초코우유하고 도넛하고 해서 간단히 아침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가야 되니까 남기면 안 되죠. 좀 남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가기 전에 잠깐 도서관을 못 봐서 국립도서관 들렸다 다시 왔다 가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 아침이네요. 유난히도 캄캄한 밤에 나 홀로 너를 생각하네. 이런 기분 설명할 수 없어. 원래 이만쯤 너와의 여행을 했었는데, yeah, yeah, yeah. 네가 좋아하던 와인과 선물을 준비했겠지. 기뻐할 너를 상상하며,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를 추억만 하게 된 건지, yeah. 어쩌다 너와 나 하면 난 가슴이 아파와. 어쩌다 너와 나 이렇게 잊혀진다면 다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날의 나는 내게 너무나 서럽겠지. 내 맘과 다르게 너에게 상처를 줬으니 사랑한다는 말 로도 부족했던 너에게 내가 너무